낭만 대통령의 문화 토크 시간입니다. 라파레 클래스 대표로만 여러분 안녕하세요. 낭만 대통령의 문화 토크 시간입니다. 낭만 대통령의 문화 토크는 맞춤법 띄어쓰기 우리말 코너, 글 교정 코너, 표현기법 명작 감상 코너로 이어집니다. 네, 영화로도 나왔던 보리스 파스테르냐크의 닥터 지바고 아주 감명 깊게 영화를 봤었는데요. 이 닥터 지바고에서 주인공인 지바고가 애인인 라라와 헤어지면서 이렇게 외칩니다. 안녕 라라. 저승에서 만나는 날까지 안녕, 안녕. 아름다운 나의 사랑이여, 안녕. 끝없고 다함이 없는 영원한 내 기쁨이여. 네. 자, 영화 장면도 떠오른데요. 이 보리스 파스테르냐크, 이 닥터 지바고가 영화화 됐을 때 엄청 감동을 받았어요. 예. 이 작품에서 지바고가 애인 라라와 헤어지면서 외친 이 말, 라라, 저승에서 만나는 날까지 안녕, 아름다운 나의 사랑이여, 안녕, 끝없고 다함이 없는 영원한 내 기쁨이여. 참, 자, 사람의 가슴을 애간장을 다 녹였던 영화, 영화로 됐던 닥터 지바고 아직도 생생합니다. 저는 영화를 여러 번 봤습니다. 예. 감동을 받아가지고. 예. 그전에는 영화를 보고 또 보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영화 보니까 나가라 하더라고. 한 번 보니까 나가라 그래요. 나가라고. 아니, 두 번 볼 수도 있는 거지. 자, 자, 맞춤법 띄어쓰기 우리말 코너입니다. 네. 자, 오늘은요, 날파람 두루마기 자락에, 예? 두루마리 자락에 날파람을 일으키다 날파람, 예. 날파람, 이렇게 두루마리 자락에 날파람. 날파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물체가 빠르게 지나갈 때 그 서슬에 이는 바람이 날파람이다. 빠르고 날카로운 기세, 이걸 날파람이라고 비유적으로 쓴다. 날파람스럽다. 바람을 일으킬 정도로 빠르고 민첩한 데가 있다. 날파람나다. 바람이 일 정도로 아주 빠르게 움직이다. 날파람나다. 날파람둥이. 여기저기 주책 없이 싸다니는 사람. 날파람둥이. 네. 날파람둥이. 네. 에, 그러면 뭐 날파람군, 그러면 바람이 일 정도로 날색이 움직이는 사람을 날파람군. 예. 날파람꾼, 이렇게. 자, 날파람. 그리고 날파람. 자, 날품 팔다. 에, 날품 팔다. 에, 품 팔다. 매품 팔다. 날품팔이. 날품팔이.
날품팔이꾼, 날가가다, 날가 빠지다, 썩어 빠지다, 달아 빠지다, 예, 날가져 가다. 자, 날파람. 두루마기 자락에 날파람을 일으키다. 날품 팔다, 날품팔이꾼. 날가 가다, 날가 빠지다, 썩어 빠지다, 달아 빠지다. 붙어요. 날가 빠지다, 썩어 빠지다, 달아 빠지다, 다 붙어요. 날가져 뛰고 가다. 네. 자, 맞춤법 띄어쓰기 우리말 코너였습니다. 다음 코너는 글교정 코너입니다. 글교정 코너로 가기 전에 낭만 대통령의 작품과 그리고 김태현의 멜로디 만나요. 네, 글교정 코너 첫 번째, 송원님의 파도인데요. 파도입니다. 떼약볕 마음껏 불사르고. 떼약볕? 은행잎 짜증이 살며시 올라오니. 은행잎? 한 줄기 빗방울 떨구는 오후의 나른함. 왜 파도로 가려면서 은행잎이 나와요? 파도를 가려면서 왜 은행잎이 나와? 철석이는 갯바위 기댄 채 바닷바람 짜릿한 내음이 여린 살갗 두드리는 소리에 눈 떠 뛰고 보니 하얀 물결 몰고 오는 그대 기다림 헛되지 않는 시간들이 사르르 녹아든다. 파도인데? 파도인데 은행잎이 갑자기 등장했어요. 한 줄기 빗방울 떨구는 오우. 이건 필요 없는 것 같은데. 이것도 오후까지만 하고 한 줄기 빗방울 떨구는 오우. 철석이는 갯바위 기댄 채 바닷바람 짜릿한 갯내음 바닷바람 짜릿한 바닷바람 여린 살갗 살결 두드리는 소리에 짜릿한 바닷바람 짜릿한 바닷바람 이놈이 여린 살길 두드리는 소리에 눈 떠보니 하얀 물결 몰고 오는 그대 기다림이 헛되지 않는 듯 듯 사르르 녹아든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자, 봐요. 파도예요. 파도. 파도, 송원. 한 줄기 빗방울 떨구는 오후. 출석이는 갯바위 기댄 채. 짜릿한 바닷바람. 여린 살결 두드리는 소리에 눈 떠보니. 하얀 물결 몰고 오는 그대. 기다림이 헛되지 않다는 듯 사르르 녹아든다. 기다림이
헛되지, 아? 어? 기다림이 헛되지 않았다는 듯, 어? 않았다는 듯, 기다림이 헛되지 않았다는 듯, 사르르 녹아든다. 됐죠? 예, 이렇게 하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될것 같고요. 자, 이번에는 박원순 시장님이 올라왔네요. 자, 교정본입니다. 영권님의 박원순 시장. 뻗어오른 뜨거운 꽃자리, 뻗어올라 뜨거운 꽃자리. 분양의 길 해버리죠. 분양의 길. 어루만지는 심표 하나. 비가 스며 진저리 치다. 진저리 쳐도. 망부석 들어찬 길. 훌훌 날아간 와글와글하글. 와글와글하고 훌훌이 좀안 맞잖아요. 와글와글 날아가는 멍에 낙하 채던 길. 살아온 회초리바람. 온몸에 혈관 따라. 그냥 혈관 따라 쉰 목소리 내는 길. 산 사람 따라 나선 연기. 노을로 지는 길. 애상의 공간 이별 앞세워 걸어 들어간 길. 둥지도 잃고 날개까지 접은 허망한 길. 터진 입술 손짓하며 새바람 흔드는 길. 생의 너털 웃음. 깊은 상념의 그림자 속으로, 깊은 상념 속으로, 깊은 상념의 그림자 속으로, 깊은 상념 속으로 감추는 길. 깊은 상념 속으로 감추는 길. 카랑카랑 우러대며 안식 속에 마음 잡고 눈물 새기는 길. 카랑카랑 우러대며 카랑카랑 우러대며 안식 속에 마음 잡고 카랑카랑 우러대며 그냥 카랑카랑 우러대며 눈물 카랑카랑 우러대며 눈물 새기는 길. 길로 표현했는데. 박원순 시장의 길 그럴까? 박원순 시장. 을 추모하며 그럴까? 박원순 시장을 추모하며 이렇게 박원순 시장을 추모하며 연꽃 뻗어올라 뜨거운 꽃자리 분향의 길 어루만지는 심표 하나 비가 스며 진저리 쳐도 망부석 들어찬 길 왕글왕글 날아가는 멍에 낙하 채던 길 살아온 회초리바람 혈관 따라 쉰 목소리 내는 길 날아가는 멍에 낙하 채는 길산 사람 따라 나선 용기 노을로 지는 길 애상의 공간 이별 앞세워 걸어 들어간 길 둥지도 잃고 날개까지 접은 허망한 길 터진 입술 손짓하며 새바람 흔드는 길 생의 너털 웃음 깊은 상념 속으로 감추는 길 카랑카랑 우러대며 눈물 새기는 길 됐죠?
자, 이번에는요. 자, 줄리님 안녕하세요. 네. 에, 줄리님 송호님 어서 오세요. 송호님 안녕하세요. 네. 송호님, 줄리님 안녕하세요. 송호님, 아리랑님 안녕하세요. 아리랑님, 안녕하세요. 교수님, 오늘 반갑습니다. 아리랑님, 네, 송호님 반갑습니다. 아리랑님, 저는 밖에서 산책 중이라 귀팅합니다. 송호님, 교정 감사합니다. 송호님, 영꼬님 안녕하세요. 송호님, 추모시 멋집니다. 네. 자, 이번에는 꿈뱅님의 큰별인데요. 큰별이요. 큰별. 큰별이라. 초록물 가득 띠고 채운 산천은 빛나건만 한 곳만 바라보다 안목이 흐려졌나. 여름날 불꽃한송이 침묵하는 별똥별. 침묵 아니라 쓰러지는 아니요? 쓰러지는 별똥별. 혹시 박원순 아니야? 박원순. 박원순 시장 같은데? 초록물 가득 채운 산천은 초록물 가득 채운 산천은 빛나건만 한 곳만 바라보다 안목이 흐려졌나. 여름날 불꽃한송이 쓰러지는 별똥별. 박원순 시장 같은데? 박원순 시장 같아. 또 시심의 꿈? 시심의 꿈. 어정번. 산속을 넘어. 길을 걷는 산속을 넘어? 산속을 넘어? 산속. 시심의 꿈. 산속을 넘어, 산을 넘어 길을 걷는다. 산 넘어 길을 걷는다. 달짝지근한 시향이 잘 풀려질지 모르는 가보지 않는 길. 가보지 않는 길, 응? 가보지 않는 길 걷는다. 빛의 길이라서 걸으면 빛이 보이고, 꽃길에서, 응? 꽃길이라서 걸으면 꽃이 보여. 꽃길이라서, 빛의 길이라서 달리면 빛이 보이고, 꽃길에서 걸으면, 빨리 달리면 빛이 보이고, 꽃길이라서 천천히 걸으면 꽃이 보이고, 빨리 달리면 빛이 보이고. 오늘은 보랏빛 꽃길, 보랏빛 꽃길. 오늘은 보랏빛 꽃길, 한번 걸어볼까? 그림 같은 집을 짓고, 그치, 그림 같은 집을. 삶의 한 조각 추스르며, 그림 같은 집을 짓고, 남진 노래. 예? 삶의 한 조각 추스리며 그대와 함께 묻지도 말고 걷고 싶다. 그대와 함께 그냥 걷고 싶다 해. 걷고 싶다. 연초록 풀밭의 뒹구는 꽃이 같은 응석 바지.
왜 갑자기 웅석바지가 나와? 어? 뭔데? 시심의 꿈인데? 그냥 시심하고 요거는 필요 없죠. 그냥 시심으로 해야 될것 같은데. 시심. 시심에 꿈하지 말고 시심. 자, 시심. 꿈백. 산 넘어 길을 걷는다. 달짝지근한 시향이 잘 풀려질지 모르는 가보지 않는 길 걷는다. 가보지 않는 길을, 가보지 않는 길을 이렇게. 빛의 길이라서 빨리 달리면 빛이 보이고, 꽃길이라서 천천히 걸으면 꽃이 보이고, 꽃이 보인다. 어? 꽃이 보인다. 오늘은 보랏빛 꽃길 한번 걸어볼까? 삶의 한 조각 추스리며 그대와 함께 걷고 싶다. 됐죠? 또 있어요? 또 있나요? 또 있네요? 호두나무요? 동시인가요? 자, 교정거리입니다. 호두나무, 호두나무. 텃밭, 호두나무 가족이 모여 살아요. 위에는 거대한 할아버지 호두나무. 그 아래는 아빠 호두나무. 아빠 호두나무, 아기 호두나무. 아드 호두나무, 살아요. 위에는 거대한 할아버지 호두나무. 그 아래는 아빠 호두나무, 아기 호두나무 살아요. 빛님이 미소 지으며 내려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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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매에게 이름을 물어요. 열매가 열매들이 한꺼번에 한꺼번에 입을 열어 말해요. 호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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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 되잖아. 호두, 호두, 이러면 되잖아. 가족이, 예? 한 가족이 한꺼번에 입을 열어 말해요. 입을 열어 말해요. 호두. 괜찮아요? 호두나무. 텃밭 호두나무 가족이 모여 살아요. 위에는 거대한 할아버지 호두나무, 그 아래는 아빠 호두나무, 아기 호두나무 살아요. 빛님이 미소짐이 내려와 열매들에게 이름을 물어요. 아, 한 가족이 한꺼번에 입을 열어 말해요. 호두. 괜찮네. 착상이 괜찮네요. 예, 착상이 괜찮아. 자, 착상이 괜찮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누가 있나요? 이번에는, 예. 네. 자, 이번에는 나무님 연가가 있는데요. 나무님. 자, 물망초님 들어오셨네요. 아, 물망초님. 아, 교수님 안녕하세요. 문호님 반갑습니다. 물망초님 결석 좀 하지 마세요. 물망초님 결석 좀 하지 마세요. 예. 물망초님 결석하지 마세요. 예, 우리 막내 오셨네요.
7이님 안녕하세요. 물망천님, 성원님, 아리랑님, 7이님 안녕하세요. 7이님 반갑습니다. 물망천님 시심도 호두나무도 호두나무 동심도 다 멋져요. 성원님 시심 멋집니다. 성원님 7이님 어서 오세요. 7이님 네 안녕하세요. 성원님 물망천님 어서 오세요. 예. 자, 물망초님을 결석 안 하게 하는 방법 아는 분? 응? 물망초님이 결석 안 하게 하는 비법 아는 분? 없어요? 자, 나무님 연관되어 시종가요? 물망초님이 결석을 안 하게 하는 방법. 막내, 7이님, 7이님, 물망초님이 결석 안 하게 하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나무님 연가, 나무님 연가, 이파리 연가, 나무님 연가, 이파리 연가. 햇살로 박음질한 햇살결 박음질한 촘촘한 나뭇잎이 바람도 포기하고 떠나간 비누자를 해종일 시침 떠가며 짙은 근을 빚는다. 짙은 근을 빚을 정도면 파르탄 아니야? 파르탄. 파르탄 나뭇잎이. 햇살결 박음질한, 푸르른 나뭇잎이. 바람도 포기하고 떠나간 비누자를 해종일 시침 떠가며 짙은 근을 빚는다. 아주 좋아. 아주 좋아요. 선역이 휩싸이는 어둠 속 나뭇가지 붙여주고. 선역이 휩싸이는? 이상하지? 어둠에 휩싸이는, 어스름 휩싸이는, 어딘가. 응? 어스름 휩싸이는, 응? 선역의 나뭇가지, 이러던가. 응? 어스름 휩싸이는 선역의 나뭇가지, 한낮에 연민 벗고, 외로움 토닥토닥. 한낮에 연민 벗고, 한낮에 연민 벗고, 연민 안고 아냐? 연민 안고, 외로움 토닥토닥, 동력, 선역 있는데 동력, 어둠의 입사이는 커다란, 어? 어둠에 휩싸이는 더 높은 나뭇가지. 선역, 여기가 동력인데, 동력에 다시 떠오를 희말금금 그림이. 뭐가 이 선역과 동력이 좀 이상해. 어스름 휩싸이는 커다란, 어둠에 휩싸이는 높다란 나뭇가지. 어둠에 휩싸이는 저 높은 나뭇가지. 한낮에 연민 안고 외로움 토닥토닥. 동력에 다시 떠오를 해맑은 꿈 그리며 수평선 여명 싫고 달려온 설렘의 빛. 저 멀리 산마루터 고개를 내밀
내밀점 이러면 안 된다니까. 점이 전미사니까 내밀 때쯤 이래야 돼. 또다시 푸르른 잎새 꿰멜차비 서둔다, 서두른다, 서두른다. 사사해도 되니까. 이러면 어때? 읽어볼까요? 나뭇잎 연가. 나뭇잎 연가? 나뭇잎 연가라고? 나뭇잎 연가? 나뭇잎 연가. 괜찮아요? 나뭇잎 연가. 물망초. 햇살결 박음질한 여가 푸르른 있네. 또 밑에가 푸르른 있는데. 또다시 푸르른이 또 있어. 또다시 먼 잎새 꾀별차비. 또다시 흔들린 잎새. 에? 또다시 흔들린 잎새 그럴까? 흔들린 잎새 꾀멜차비 서두른다고? 흔들린 잎새 괜찮죠? 나뭇잎 연가 물망초 햇살결 박음질한 푸르른 나뭇잎이 바람도 포기하고 떠나간 비누자를 해종일 시침떡하며 짙은 그늘 빚는다. 어스름 휩싸이는 천오픈 나뭇가지 한낮에 연민 않고 외로움 토닥토닥 동력에 다시 떠오를 해맑은 꿈 그리며 수평선 여명 싣고 달려온 설렘의 빛, 저 멀리 산마루토 고개를 내밀 때쯤, 또다시 흔들린 잎새, 꿰멜차비 서두른다. 됐죠? 흔들린 잎새 좋은데? 그래야 꿰매지. 흔들리니까. 흔들리지 못하도록. 괜찮죠? 7이님. 7이님, 물망초님, 결석 못하게 하는 방법. 비법 좀 알려주세요. 7이님. 막내가 좀 알려주세요, 막내. 웃지 말고, 알려주라고. 물망초님이 방송에 안 오면 재미가 없어요. 예. 물망초님이 꼭 오시도록, 7이님, 기도 좀 해주세요. 7이님. 막내가 기도 좀 해주세요. 막내가 기도를 해주면 아마 효력이 있을 것 같아요. 기도 정도는 가능하다고? 네, 기도 좀 해주세요. 물망초님이 결석을 하지 않고 지각도 하지 않고 앞으로 10년 동안 개근하게 해 주소서. 그리고 기도 좀 해주세요. 네, 기도 정도는 가능하다고? 기도 좀 해주세요. 자, 이번에는 나의 베란다 44번째네요. 와. 어떻게 베란다를 가지고 44편이나 시를 쓸수 있나요? 어마어마하죠. 베란다, 똑같아. 아, 베란다. 한 편만 쓰면 더쓸게 없을 것 같은데. 세상에. 44편을 베란다를 가지고 시를 썼습니다. 대단하시죠? 국민일보 신춘문예 당선하신 아이비 심숙희 시인이십니다. 국민일보 신춘문예 당선했어요. 멋지죠? 예, 나의 베란다. 구름도 잠들고 바람조차 소식 끊긴 구름 잠들고 구름도 바람조차 소식 끊긴 저녁 구름이 잠들고 처음이니까 토가 안 되고 구름이 잠들고 바람조차 소식 끊긴 초저녁 그럴까? 초저녁 향기가 아니라 향그러운 웃음 추구하던 궁극적 음미? 좀 이상해.
향그러운 웃음 추구하던 나날, 뭐, 예. 향그러운 웃음 추구하던, 응? 향그러운 웃음 추구하던, 뭐, 시시 뭘까? 향그러운 웃음 추구하던 시시? 몇 날 며칠, 응? 고독의 성 안에 꽁꽁 갇혀 있다. 꽁꽁 갇혀 있다. 헛헛한 갈증 타고 흐르는 허무 삼키려 그림의 숲 넘나든다. 짊어진 생의 무게 혈맥 타고 깨달음의 경계에 다다른다. 짊어진 생의 무게 혈맥 타고 깨달음에 다다른다 해. 세월과 함께 물들인 정, 본능처럼 여유함으로 큰 꿈을 얻는다. 좀 이상하지? 본능처럼 여유함으로 큰 꿈을 얻어. 세월과 함께 물들인 정, 세월과 함께 물들인 정, 꿈을 얻는다. 본능처럼, 세월과 함께 물들인 정연놈이 본능처럼 꿈을 꾼다 그러면 어떨까? 본능처럼, 꿈꾼다, 이렇게. 본능처럼 꿈꾼다 하면 되잖아. 세월과 함께 물들인 정, 본능처럼 꿈꾼다. 일상을 거스르던 상은도 달관의 신비로 홀로 서기 시작한다. 온기 느끼던 푸르름, 온기 느끼던 푸르름, 그윽하게 별빛 바라기의 추억 공유한다. 온기 느끼던 푸르름, 그윽하게 별빛 바라기, 예? 별빛 바라기, 별빛 바라기 추억을 공유한다. 그윽하게, 극이 드러나지 않게 깊고 평안하게, 깊고 평안하게, 극이 별빛 바라기 추억을 공유한다. 아, 온기 느끼는 푸르름, 응? 극이 별빛 바라기 추억을 품는다 해. 공유한다 말이야. 품는다. 이런 식으로. 이러면 어쩔까요? 읽어볼까요? 나의 베란다. 44번째. 아이비. 구름이 잠들고 바람조차 소식 끊긴 초저녁. 향그러운 웃음 추구하던 시신. 몇 날 며칠 고독의 성 안에 꽁꽁 갇혀 있다. 헛헛한 갈증 타고 흐르는 허무 삼키려 그리움의 숲 넘나든다. 짊어진 생의 무게 혈맥 타고 깨달음에 다다른다. 세월과 함께 물들인 정 본능처럼 꿈꾼다. 일상을 거스르던 상은도 달관의 신비로 홀로 서기 시작한다. 온기 느끼는 푸르름, 그윽이 별빛 파라기 추억을 품는다. 됐죠? 네. 자, 됐습니다. 네. 자, 됐습니다. 됐습니다. 네. 네, 치리님이 기도해 준대요. 예, 네, 물망초님이 앞으로 10년간, 개근하도록,
지각 없이 개근하도록 치리님이 기도해 준답니다. 성원님 시시 멋집니다. 네, 치리님 내 기도하겠다고. 역시 우리 막내가 최고입니다. 예, 물망천님 베란다의 규모가 얼마나 대단하기에 그토록 많은 사색의 그림을 새겨낼까요? 정말 대단하군요. 아, 베란다 한 편만 쓰면 쓸게 없을 것 같은데. 아이비님은 44편을 썼습니다. 대단하죠. 물망초님, 이제 결석하지 마세요. 결석하지 마세요. 결석하지 마세요. 네, 치리님이 기도 온답니다. 다한것 같은데요, 여러분. 다한것 같아요. 날파람. 두루마기자락에 날파람을 일으키다. 날품 팔다. 품 팔다. 매품 팔다. 날품팔이 꾼. 날가 뛰고 가다. 날가 빠지다 붙어요. 썩어 빠지다 붙어요. 달아 빠지다 붙어요. 날가져 뛰고 가다. 이렇게. 자, 물망초님의 나뭇잎 연가했고요. 그리고 송호님의 파도 했습니다. 그리고 영꽃님의 박원순 시장을 추모하며, 그 다음에 꿈백님의 박원순 시장, 그리고 피심, 그리고 호두나무, 아이비님의 나의 베란다. 자, 다 했습니다. 여러분, 채팅창, 게시판, 카톡에 보낸 작품 중에 교정하는 작품이 있다. 2번. 다 했다, 1번. 네. 자, 치리님 다 했다 하고요. 치리님 작품 좀 보내주세요. 막내, 막둥이, 작품 좀 보내주세요. 자, 송호님 다 했다 하고요. 물망초님 다 했다 하고요. 아리랑님 이제 들어왔다고. 아리랑님 왜 요즘에 작품 안 보내요? 아리랑님이 조금 게을러졌어요. 예? 아리랑님 게을러졌어요. 아니 뭐저 알바 하더라도 그 저녁에 와서 저녁밥 먹고 한 시간 하면 되지. 그리고 알바 도중에도 좀 쉬는 시간 있잖아요. 그때 낙엽시라도 써, 낙엽시라도. 게으름 피우지 마시고. 아리랑님 요즘 게을러졌어요. 긴장하세요. 예? 알바 안 한다고? 알바 안 하면 더 시간이 많잖아. 예? 게을러졌어. 여름이라 게을러졌나? 송호님을 배우세요. 송호님. 송호님이 제일 착실한 것 같아. 송호님은 결석도 않고 매일 한편 이상 써요. 예. 송호님을 배웁시다. 송호님을 본받읍시다, 여러분. 성실하게 매일 한편 이상 쓰는 송호님을 본받읍시다. 알았죠? 아량님, 게으름 피우니까 살만 피동피동 찌고 있다고. 잠만 잔다고. 아, 죽어서 원 없이 자니까, 살아서 열심히 합시다. 아니, 무덤에 가면 할일 없잖아. 맨날 자야 되잖아. 응? 아리랑님 오늘부터 운동하려고요. 시 창작도 해야겠어요. 네, 물망천이 송호님 존경합니다. 예, 우리가 송호님을 본받읍시다. 송호님이 제일 착실한 것 같아.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뭐 하나 하자고. 하나 합시다. 세계일보 신춘문예 시 당선자 하나 해볼까요? 네. 김임선 시인의 오른쪽 주머니에 사탕 있는 남자 찾기. 와. 하하. 오른쪽 주머니에다가 사탕을 넣고 다녀야 될 모양이네. 예? 이렇게 동그래가지고 막대 사탕. 그래가지고 이게 감싸 있기 때문에
그거 하나 넣고 다니면 되겠네. 그래가지고 이제 어떤 여자분이 오른쪽 주머니에 사탕이 있으신가요? 그러면 딱 꺼내. 저 있습니다. 예. 아, 저는 오른쪽 주머니에 사탕 있는 남자를 제 이상형으로 여기고 있어요. 차 한잔 하실까요? 이렇게. 그리고 인연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네, 알았죠? 네. 뭐라고? 추팝 추수 여극에 막대 있어가지고 이렇게 동그랗게 해가지고 딱 감싸놓은 것이 추팝 추수요? 아니, 왜 이렇게 사탕 이름이 어려워? 추팝 추수가 뭐야? 진짜, 왜 사탕 이름을 이렇게 어렵게 해놨어? 추팝? 추팝 추수? 없는데? 추팝추수라는 게안 나와. 잘못 쓴것 같은데? 잘못 쓴것 같아. 이거. 뭐야. 에, 사탕 이름 잘못 쓴것 같은데? 아, 추파라고. 추파. 추파 추파 춥수라고 추파 춥수요 추파 춥수 추파 춥수 추파 춥수 스페인의 막대 사탕 스페인에서 시작했는가 보는데. 아, 스페인 제품인데? 스페인의 막대 사탕이래. 네네. 아, 그러네요. 자, 오른쪽 주머니에 추파춥수 있는 남자 찾기. 그때 오른쪽 주머니에 사탕 있는 남자가 내 앞을 지나간다. 혹시 당신의 오른쪽 바지 주머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아세요? 어머, 이상한 생각은 하지 마세요. 도둑 아니고 강도 아니에요. 당신의 왼쪽 바지 주머니라 해도 상관은 없어요. 당신의 왼쪽 심장이라 해도 상관없죠. 와. 야, 이거 뭐야? 혹시 사탕 있으면 한개 주실래요? 에이, 거짓말. 나는 당신의 주머니를 잘 알아요. 혹시 사탕 있으면 한개 주실래요? 에이, 거짓말. 나는 당신의 주머니를 잘 알아요. 한번 만져볼까요? 꽃뱀 아니고요. 사기꾼 아니에요. 그렇게 부끄러워할 거 없어요. 그럼 당신 손으로 당신 주머니에 손 한번 넣어보세요. 어머, 그것 보세요. 사탕이 남아있다니 당신에게 애인이 없다는 증거예요. 와. 그것이 어떻게 당신의 주머니에 들어갔는지 당신은 모를 수 있어요. 누구에게나 주머니에 사탕 한 개씩은 들어있어요. 사랑 말이에요. 세균처럼, 바이러스처럼, 그 사탕 나한테 주시면 안 될까요? 나는 달콤한 것을 좋아해요, 유난히. 망설이지 마세요. 그 사탕 내게 주면 당신 주머니에는 또 다른 사탕 생길 거예요. 사랑처럼 말이에요. 경험해 보지 않으면 믿을 수 없는 일 맞아요. 사탕 대신 꽃은 어때요? 어머, 꽃 피우는 당신 마법사였군요. 꽃을 나눠 가진 우리, 이제 달콤해집니다. 와, 이거 뭐야?
야, 이렇게도 시를 쓰네요. 야, 대단합니다. 이 김임선 씨는 62년생이에요. 지금 58세네요. 93년에 문예중앙 신인상 중편소설 근혜가 당선된 사람인데, 59세인데도 환갑이 다 됐는데도 신춘문에 도전하네요. 야, 근데 이렇게 써서 당선이 됐어요. 야, 신기하네요. 세계일보 신춘문예 시 당선작인데요. 뭐 어렵진 않죠, 여러분? 오른쪽 주머니에 사탕 있는 남자 찾기. 그때 오른쪽 주머니에 사탕 있는 남자가 내 앞을 지나간다. 혹시 당신의 오른쪽 바지 주머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아세요? 어머, 이상한 생각은 하지 마세요. 도둑 아니고 강도 아니에요. 당신의 왼쪽 바지 주머니라 해도 상관은 없어요. 당신의 왼쪽 심장이라 해도 상관없죠. 혹시 사탕 있으면 한개 주실래요? 에이, 거짓말. 나는 당신 주머니를 잘 알아요. 한번 만져볼까요? 꽃뱀 아니고요. 사기꾼 아니에요. 그렇게 부끄러워할 것 없어요. 그럼 당신 손으로 당신 주머니에 손 한번 넣어보세요. 어머, 그것 보세요. 사탕이 남아있다니. 당신에게 애인이 없다는 증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당신의 주머니에 들어갔는지 당신은 모를 수 있어요. 누구에게나 주머니에 사탕 한 개씩은 들어있어요. 사랑 말이에요. 세균처럼 바이러스처럼. 그 사탕 나한테 주시면 안 될까요? 나는 달콤한 것을 좋아해요, 유난히. 망설이지 마세요. 그 사탕 내게 주면 당신 주머니에는 또 다른 사탕 생길 거예요. 사랑처럼 말이에요. 경험해 보지 않으면 믿을 수 없는 일 맞아요. 사탕 대신 꽃은 어때요? 어머, 꽃 피우는 당신 마법사였군요. 꽃을 나눠 가진 우리 이제 달콤해집니다. 이야, 대단합니다. 어때요? 이해 못할 건 없죠? 예, 이렇게도 시를 쓸 수가 있다. 여러분들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단하죠? 네. 대단하죠? 네. 네, 댓글이 없네. 댓글이 없어. 멋지다고. 네. 아리랑님, 멋지네요. 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읽을 테니까, 여러분도 이렇게 한번 써보세요. 괜찮은 것 같은데요? 신선하네요. 네. 자, 세계일보 신춘문예 시 당선자 2020년. 2020년 세계일보 신춘문예 시 당선자. 오른쪽 주머니에 사탕 있는 남자 찾기. 김임선. 그때 오른쪽 주머니에 사탕 있는 남자가 내 앞을 지나간다. 혹시 당신의 오른쪽 바지 주머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아세요? 어머, 이상한 생각은 하지 마세요. 도둑 아니고 강도 아니에요. 당신의 왼쪽 바지 주머니라 해도 상관은 없어요. 당신의 왼쪽 심장이라 해도 상관없죠. 혹시 사탕 있으면 한개 주실래요? 에이, 거짓말. 나는 당신의 주머니를 잘 알아요. 한번 만져볼까요? 꽃뱀 아니고요. 사기꾼 아니에요. 그렇게 부끄러워할 거 없어요. 그럼 당신 손으로 당신 주머니에 손 한번 넣어보세요. 어머, 그것 보세요. 사탕이 남아있다니. 당신에게 애인이 없다는 증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당신 주머니에 들어갔는지 당신은 모를 수 있어요. 누구에게나 주머니에 사탕 한 개씩은 들어있어요. 사랑 말이에요.
세균처럼, 바이러스처럼 그 사탕 나한테 주시면 안 될까요? 나는 달콤한 것을 좋아해요, 유난히. 망설이지 마세요. 그 사탕 내게 주면 당신 주머니에는 또 다른 사탕 생길 거예요. 사랑처럼 말이에요. 경험해 보지 않으면 믿을 수 없는 일 맞아요. 사탕 대신 꽃은 어때요? 어머, 꽃 피우는 당신 마법사였군요. 꽃을 나눠 가진 우리 이제 달콤해집니다. 네, 김지호 씨의 작품이었습니다. 59세. 자, 그러면 오늘 마무리로 자, 낭만 대통령의 작품 하나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진도사랑 문학상 수상작인 진도의 문입니다. 자, 음악 나와주세요. 진도사랑 문학상 수상작 진도의 문 박덕은. 버려진 배에는 바다와 이어진 문이 있다. 민물지자 구멍 뚫린 갑판 사이로 소리들이 흘러나온다. 짠내의 가는 길로 늙어가니 짓눌린 것들이 스스럼없이 다가온다. 갯벌이 건네는 이야 뒷이야기. 어부피해 도망가는 물고기의 서로. 이런 낮은 음들은 아래로만 쏠린다. 썰물로 떠밀린 그 끝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들리는 아픔. 화산처럼 또렷이 터져버린 떼죽음 당하는 울분처럼 짙게 으깨어지는 이윽고 날개 잘려 떨어지는 처소리들. 갯바위는 몸에 묻은 소리를 파도로 건져올려 바닷속에 쌓아두고 수평선에 지느러미 한점 새기지 못하고 사라진 등대 불빛은 소리의 차궁에서 자라 따개비가 된다. 천식 앓는 갑판 곁으로 섬의 썰물이 몰리자 느리게 바다의 문이 닫힌다. 울음을 몽땅 쏟아낸 문은 따스한 염려로 겹겹이 깊어지고 따개비는 바다에 가슴을 둔채 소리의 등을 타도겨 준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네,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치리님 감사합니다. 물망초님 상대에게 말을 거는 걸로 시작과 끝을 맺는 특이한 시심이네요. 네, 자,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물망초님, 치리님, 아리랑님, 송원님 그리고 왔다 간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별풍선 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복 많이 받을 거예요. 그리고 3년 내에 꼭 재산이 3배 이상 늘어날 걸 믿습니다. 그리고 올해 전국구 문학상 두세 개 이상 꼭 받게 될 걸로 믿습니다. 자, 마무리로 낭만 대통령의 작곡 두곡 들려드리면서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 녹음기가 안 됩니다, 이거. 나와보세요. 나와보세요.